네, 안녕하세요. IT 전망성 토크아이티 전망꾼 GPD 고서입니다. 오늘 굿모닝 아이텍과 토크아이티 함께하는 60회 시리즈 GIT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vSphere with 탄주를 갖고서 기업 내 다양한 워크로드들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지원해서 우리가 IT 운영 쪽하고 IT 개발 쪽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애자일하게 일을 할수 있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VMware 코리아의 조윤아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조 이사님, 예. 제목이 보니까 vSphere with 탄주인데 네네. 이미 오늘 시청자분들 중 많은 기업들이 vSphere는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 탄주가 없는 데는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자, 예. 그러면 그냥 vSphere 있는데 vSphere 있으면 컨테이너 못 쓰는, 쿠버네티스 못 쓰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죠. 뭐, 네. 구 방식대로 하셔도 되고, 네. 오픈소스를 가지고 직접 구현하셔도 되고. 근데 네네. 하지만 이제 사용 방법들이 편하진 않았죠. 특히나 예전같이 그냥 인프라 담당자한테 뭐 일단 리눅스 VM을 주세요. 개발 그다음 쪽에서 요청을 그쵸 해야지. DevOps 팀이나 개발 팀이나 줘서 거기 쿠버네티스 직접 구현하고 이런 과정들을 직접 하셨다면, 그래서 또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리눅스 VM만 던져주고 끝났던 거죠. 네네. 또 개발자들은 개발자 나름대로 하다가 리소스가 부족하면 또 요청을 해야 되고 굉장히 협업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그렇다면 지금의 오늘 말씀드린 vSphere 탄주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과정들을 서로 굉장히 잘 소통할 수 있게, 그리고 셀프 서비스로 개발자들은 인프라를 잘 핸딩할 수,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가시성을 가지고 인프라 담당자, vSphere 담당자들은 가시성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구조를 잘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vSphere 위드 탄주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탄주의 역할이 네. 어떻게 보면 개발자한테는 그 어떤 애질리티를 주는 거고, 네네. 그 운영자 쪽에는 네. 비저빌리티를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커스는 사실 vSphere 그러면 서버 가상화로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뭐몇번 세션에서 탄주도 소개드리고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풀스택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vSphere 자체만 가지고도 거기에 탄주만 살짝 기본 기능만 애드하셔도 사실 최신의 워크로드들을 많이 얹어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기능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네. 주제를 vSphere 탄주로 좀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기업에서 갖고 있는 vSphere에 네. 탄주를 딱 애드시키는 게 네. 어렵지 않습니까? 뭐 라이센스만 애드하시는 거고요. 애드온 라이센스만 하시는 거고, 네네. 나머지는 하기 위해서 근데 당연히 네트워크나 이런 설계가 이미 좀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인프라 위에 쿠버네티스를 얹는 것들은 그냥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조이사님께서 그 어떻게 이 탄주가 결국 개발자한테는 애질리티를, 또 운영자한테는 비저빌리티를 어떤 식으로 주는지, 또 어떻게 또 다양한 워크로드를 어떻게 커버하는지, 또 구체적인 얘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주제고요. 뭐 일반적인 얘기만 하게 되더라도 뭐 많이 보신 내용일 겁니다. 뭐 최근 5년 동안 거의 5억 개 이상의 앱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원래 40년 동안 개발된 앱 개수만큼 이미 2020년대 들어와서 몇년안 됐는데 몇년 사이에 벌써 그 개수만큼 다 아, 따라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앱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또그 얘기는 결국은 기업한테 입장에서는 복잡성을 많이 가중시키는 게 됩니다. 특히 인프라 입장에서도. 어떤 얘기냐면, 물론 신규로 스타트한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던 데들은 이것들을 빅뱅으로 한꺼번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바꾸는 건 굉장히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 앱들을 잘 유지하는 것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애자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들을 빨리 개발해 보는 것도 시장에 타임스 마켓에 잘 맞춰주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일 거고, 또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됐을 때는 이 앱들을 클라우드 상에 어떻게 배포해서 연계할 것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vSphere가 모든 걸 커버해 주는 건 아니지만 결국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신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 구현하고자 하는 그 근간이 되는 시작점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가지고 vSphere 위드 탄주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앱을 잘 수용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Mware가 이제 저희 챕터 3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그래서 vSphere 말씀드렸지만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가상화 리더로 저희가 vSphere 가지고 플레이를 했었고, 2010년대에는 사실은 제 풀스택 어프로치를 많이 했죠. SDDC,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얘기하면서 그 시장에서 저희가 리더 자리를 계속 지켜왔고요.
지금 2020년대 들어서 저희가 바라보는 것들은 이제 멀티클라우드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당연히 유지가 되겠지만 멀티클라우드가 혼재되는 환경에서 그리고 거기서 앱 시장에서 리더가 되겠다는 게 저희 VMware의 방향성이고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사실은 밑에 핵심적으로 스타트 포인트는 오늘 말씀드리는 VSPR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요즘 보면 이게 추세가 진짜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기존에 인프라를 잘하던 회사들이 네. 이제 애프셔널 레이어까지 뭔가 이렇게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 같아요. 네. 뭐 옛날 얘기로 다 돌아가면 이제 VSPR라는 게 예전 지금 이제 7 버전이 최신 버전이니까요. 그 6.0대 버전까지는 결국은 기존의 X86에 있던 워크로드 아니면 유닉스에 있던 걸 U2L을 통해서 넘어온 워크로드들을 가상의 레이어로 얹어서 효율적으로 구성했던 VM 형태를 가지고 서비스를 잘 했던 것들이 역할이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서버를 효율화하는 역할이 가장 주였고 그게 이제 최신에는 사실은 이 가상 환경들이 보편화되면서 더 많은 워크로드들 특히 메모리 CPU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SAP 하나라든지 뭐 오라클 RAC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은 다 가상 환경으로 올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VMware도 이런 대용량 메모리, 대용량 CPU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계속 변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크리티컬 업무들, 대용량 몬스터 VM이라고 얘기하는 업무들을 잘 수용해왔고 더 나아가서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를 VSPR가 아예 품어버렸죠. 그래서 VSPR 이제 탄주라는 제품을 통해서 굉장히 저희 레벨에서는 VSPR 레벨에서는 큰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VSPR 자체가 쿠버네티스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혁신을 통해서 현재 쿠버네티스 서비스 통해서 앱 현대화하는 쪽으로 인프라가 발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봤을 때 기본적으로 VSPR 자체가 VM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가 동작할 수 있는 런타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가 결국 사용하게 될 서비스들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예전에 개발자나 자동화 하시는 분들은 이제 REST AP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접근하고 있었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VSPR 탄주에서는 Kubernetes API를 통해서 Kubernetes 명령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개발팀의 인프라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VSPR 담당자한테 모든 걸 요청하고 받아내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은 자체적으로 Kubernetes API를 통해서 이런 리소스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인프라 딱 모르더라도 쿠버네티스만 잘 알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쿠버네티스에 네.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시면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VSPR 탄주입니다. 하지만 VSPR 담당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리소스를 줄지 아닐지 보안적인 것들을 핸들링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핸들링하기 위한 단위를 저희는 네임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네임스페이스는 리소스 풀의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리소스를 얼만큼 줄 거냐는 개념이고 그것들을 이렇게 VSPR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시면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에 결국은 퍼미션, 스토리지, CPU 메모리 그리고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 여기 설정을 해놓으시면 개발자들은 DevOps 팀에서는 자기가 주어받은 권한 내에서 이런 사용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CPU 메모리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보안적으로는 데이터를 암호화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접속하는 포트를 443을 열겠다 안 열겠다 아니면 가용성 측면에서 몇 대 호스트가 죽었을 때까지 서비스 데이터 유실이 없는 걸 보장하겠다 아니면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기 다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설정을 하시게 되고 여기에 특정 이제 개발팀 그룹을 매핑시켜주면 개발팀들은 이 네임스페이스에 들어와서 모든 작업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단위 정책들을 딱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VM만 던져주고 어떻게 쿠버네티스가 동작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상화 관리자 자체도 이 리소스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으로 이게 통제를 하니까 사실 개발자한테 일일이 또 간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원칙 어떤 원칙으로 딱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죠. 자체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자체로 셀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설치를 개별로 한다는 게 아니라 커맨드 라인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뭐 파드를 직접 띄우실 수도 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VM을 직접 예전처럼 VM도 요청하는 게 아니라 VM도 직접 이렇게 스펙만 정의를 해서 바로 어플을 하게 되면 VM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작업들을 아까 정해진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네임스페이스는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팀별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덕션용, 스테이징용, 테스트용 이렇게 나눠서 주실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 정책들이 다를 거니까요.
그것들을 중앙에서 통제를 하게 돼 있고, 그것들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결국은 그 다음에는 VM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DevOps 팀에서 가져다 쓸수 있는 구조가 이제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작업들을 할수 있냐면, 예를 들면 특정 DevOps 팀에서 테스트용 쿠반츠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같으면 리눅스 VM 뭐뭐 몇 개 주세요, 스펙 메모를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구조였다면 꽤 며칠 걸리겠죠, 승인까지. 그렇죠. 이건 그게 아니라 이미 네임스페이스 전체 용량을 할당을 딱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팀은 그 안에서 그 범위 리소스 내에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드는 것도 재벌 설치가 아니라 Kubectl 명령어를 가지고 아까 MFR의 스펙 정의하듯이 해서 정의를 어플라이 하게 되면 클러스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쉽게 앱을 배포하는 구성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스토리지 사이드로 보게 되면 VSphere 관리자가 이미 뭐 VSAN이든 어떻게 됐든 스토리지를 가지고 미리 정의를 해놓게 되겠죠. 거기도 가용성 레벨, 성능 레벨을 다양히 정의해놨을 텐데 그 스토리지 펄리시를 만들어 놓고 이 펄리시를 사용할 수 있게 네임스페이스랑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DevOps 팀에서 스토리지 쓸 때는 자기도 이건 Kubernetes 용어입니다. 그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걸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클래스가 뭐뭔지를 Kubernetes 입장에서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퍼머넌트 스토리지를 만드는 작업들을 직접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만들어지면 가상 관리자가 이걸 인지할 수 있느냐? 예. 보시는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 그 Kubernetes 볼륨을 이렇게 커맨드로 만들게 되면 그 이름이 그대로 VSphere UI에서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볼륨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어떤 스토리지 펄리시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토리지는 예를 들면 레이드5로 되어 있는 거구나. IO 리밋을 얼마 준 스토리지 펄리시가 적용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관리자가 쉽게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T 관리자는 원래 자기가 친숙했던 VSphere 관점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고 네. 개발자는 자기가 친숙했던 Kubernetes 관점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VM도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VSphere 담당자가 할 부분은 어떤 거냐면 디플로이 할 수 있는 VM 이미지, 어떤 뭐 CentOS가 될 수도 있고 Ubuntu가 될 수도 있고 그 이미지를 정의하는 게 분명히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VM의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CPU를 어떻게 할, 메모리 어떻게 할 것이냐, 2CPU 4기가 아니면 4CPU 8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갖다 이름들을 정의를 해주는 거죠. 스몰, 미디엄, 라지 뭐 이런 식으로 추상화된 이름으로 주게 되면 그것도 역시 네임스페이스에 매핑이 되게 되면 나중에 나 DB는 VM으로 올려야 돼요, 개발자들이. 그런 경우에는 예전처럼 VM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이 이미지와 클래스를 가져다가 Kubectl 명령으로 VM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예전처럼 서로 의사소통하는 부분들이 요청하고 받고 요청하고 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DevOps 팀이나 개발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랑 공간에서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콜라보가 네.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아마 Kubernetes를 베어 메탈로 구성하시는 것도 뭐 그게 꼭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베어 메탈이라는 건 성능적으로 당연히 최적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측면, 그 다음에 버전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퍼블릭에 있는 대부분의 Kubernetes들은 VM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여질 때 관리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 사실 하나의 큰 베어 메탈로 Kubernetes 클러스터를 구성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 여기는 Kubernetes 버전이 하나로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예제로 보시는 것처럼 버전 1.18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개발팀들은 이 버전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컨테이너들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개발팀에서 어떤 워크로드에 대해서 새로 나와 있는 Kubernetes 신규 버전의 특정 기능을 썼을 때 더 좋아진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을 때 버전 업그레이드를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청을 했는데 다른 팀들은 아직 신규 버전에 대한 테스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면 이 전체 버전을 바꾸는 것들이 원활하지가 않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 베어 메탈의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리소스를 나눠서 구성하는 VM 기반의 구성으로 바꾸게 되면 같이 뭐 하드웨어를 클러스터로 묶은 다음에 여러 개의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각각의 Kubernetes 클러스터를 별도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개발팀마다 원하는 버전으로 또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18 버전부터 1.20 버전까지 원하는 버전으로 그다음에 자기 신규 버전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자기 자체 클러스터 쉽게 바꿔보는 뭐 그런 것들도 여기서는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
VSphere 위탄주의 유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 쿠버네티스를 선진적으로 도입해서 잘 운영하는 데들은 클러스터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요. 단일 클러스터, 큰 클러스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베어메탈로 다 세트를 따로따로 구성한다는 것들은 사실은 운영 관점에서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뭐 노드를 클러스터 만들고 할 때 하느냐, 이렇게 야멜 파일로 그대로 원래 쿠버네티스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야멜 파일로 스펙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현재는 원래는 컨트롤 플레인 VM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워크노드가 현재 세 대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리고 스펙은 여기 뭐 Guaranteed Media, Best Effort X Large라는 이 스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Sphere 담당자가 이미 스펙은 이 이름으로 정의를 해놓은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버전은 1.19로 되어 있었던 건데 만약에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이 노드의 스펙을 내가 바꿔보고 싶다, 상위 스펙으로, 아니면 워크노드를 늘려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YAML 파일을 수정하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사실 내부적으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API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 뒷단자가 그때 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개발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만 스펙을 해서 어플라이를 해주시게 되면 기존에 하나, 세 개로 구성되어 있던 것들이 스펙이 바뀌면서 노드가 늘어나는 것들,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YAML 파일을 가지고 원래 DevOps 팀이 익숙한 방식으로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구성한다고 하면 기본 쿠버네티스 플러스 저희가 네트워크를 붙이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스토리지를 붙이기 위한 이런 컴포넌트들이 다 같이 묶여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기본적인 코어 패키지들은 같이 들어가서 설치가 되게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판주 스탠다드라는 상위 에디션을 만약에 VSphere에 붙이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른 컴포넌트들도 저희가 레파지토리에서 추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셀프 검증을 하고 사이닝을 한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다 버전 관리도 다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로그 포워딩이 필요하다면 플런트 빗, 그 다음에 뭐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겠다, L7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컨투어, 아니면 레지스트리, 사설 레지스트리 구성하겠다 그러면 하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다 선정을 해서 패키지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 사이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베일러블한 버전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시고 저희 가이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저 선택이거든요.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 유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에 따라서,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인그레스를 구성할 때 다른 컴포넌트에 연계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술 지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런 컴포넌트들까지 같이 VSphere 위에서 쿠버네티스 구성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게. 여기 보면 이제 뭐 로그건 인그레스건 비주얼라이징은 사실 요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분야별로 하나씩만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VM하고 봤을 때 가장 이게 최선의 현재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가져와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 아마 향후에 에코가 바뀌어서 또 다른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그때 추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고객이 다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실은 VMware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패키지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쿠버네티스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사실 최근에는 AI, ML 워크로드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계시죠. VSphere도 이거를 수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즘은 다 뭐 VM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기반으로 많이 이런 워크로드 돌리실 텐데, 결국은 GPU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핵심일 텐데, 예전처럼 GPU를 가성비 좋게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특정 부서만 GPU를 딱 비싸게 돈 주고 사서 쓰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은 현업분들도 이제 리서치하는 분들도 파이썬을 돌려서 GPU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GPU에 대한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걸 갖다 예전처럼 물리 방식의 GPU를 계속 고집하는 것들이 비용적으로는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GPU를 효율적으로 서버 가상을 했던 것처럼 GPU도 버츄얼라이즈에서 쓰는 환경들이 뭐 이미 이전에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걸로 저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와 저희 협력했던 모델입니다. 이게 재작년 말쯤에 발표를 했고 작년에 많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들인데, 엔비디아가 가진 그 AI 워크로드를 올리기 위한 풀 저희 풀셋 소프트웨어 슈트를 저희 위에 얹어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는 형태로 그리고 굉장히 안정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제공해 드리는 모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AI 레디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들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에러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를 줄여야겠죠. 없애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서티되어 있는 하드웨어 위에서만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일단 딱 정해져 있는 벤더의 특정 모델 위에서만 얹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위에 결국은 요즘 대부분의 워크로드가 컨테이너로 돌아가기 때문에 VMware가 vSphere 인프라 그리고 vGPU를 잘 활용한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탄주를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구성해 주는 부분들을 담당하게 돼 있고 이것들 위에 그러니까 아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얻는 것들을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vSphere 탄주 쿠버네티스 위에서만 공식 서포트가 되는 AI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기 위한 툴들이나 프레임워크들을 여기다 얹거나 그 다음에 또는 GPU를 활용하기 위한 GPU 오퍼레이터,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같은 뭐 디바이스 플러그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검증된 형태로 얹을 수 있게 저희가 미리 테스트된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AI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vGPU를 한번 써보신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여러 스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특정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vGPU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왜 자꾸만 서티되어 있는 환경들을 얘기하냐면 그런 LIU를 줄이자는 거죠. 딱 검증되어 있는 버전을 저희가 네네. 미리 다 테스트한 형태로 제공을 해서 어떻게 뭐야 레퍼런스처럼 네 맞죠. 레퍼런스 아키텍처럼 해서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 AI 레디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만약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저희가 구성해 주고 거기에 뭐 엔비디아의 여러 컨테이너를 올린다고 했을 때 결국은 GPU를 매핑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앞에 저희가 vSphere 탄주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셀프 서비스로 쉽게 만드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국은 예전처럼 하려면 워커노드가 결국 VM일 텐데 VM의 그 GPU 프로파일을 매핑해 주는 작업들을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 프로파일까지 아예 그 아까 VM의 스펙에 미리 정해놓을 수, 클래스에 정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GPU를 쓰고자 하면 GPU VM 클래스라는 요 이 CPU 그 VM 스펙을 가지고 배포가 되게 하게 되면 이 클러스터는 GPU가 이제 이네이블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로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VM 그냥 요 나는 쿠버네티스는 안 할 거다. 그냥 도커를 올려서 바로 해보겠다 하시는 경우에도 결국은 VM에 GPU를 붙여야 되는 과정들을 VM 배포할 때 GPU를 이미 매핑해서 VM을 배포하는 것들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동화된 형태로 AI 워크로 돌릴 수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 또 GPU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저희 비트퓨전이라고 하는 회사를 뭐 한 4년 전쯤에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가 시점상으로는.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리모트 GPU를 붙여주는 네트워크로 붙여주는 구성일 텐데 뭐 쉽게 생각하면 스토리지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센 스토리지를 붙이는 구성이 있었다면 네트워크로 나스 스토리지를 붙이는 구성도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이 다 요구사항이 틀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엔비디아 했던 모델 같은 경우 GPU를 다이렉트로 붙인 것들을 vGPU로 사용하는 구성이었다면 이것들은 나한테는 GPU가 붙어있지 않지만 고속의 네트워크로 붙어있는 GPU 풀을 만드는 거예요? GPU 풀을 만들어놓고 그 서버에 접속해서 NAS를 사용하는, 스토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GPU도 리모트에 있는 GPU를 사용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특히나 이제 그냥 헤비하게 GPU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굉장히 여러 팀에서 가끔씩 GPU를 사용하는 환경들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구성이 될 수가 있죠. 네트워크 액세스 GPU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나는 하루에 뭐 30분씩밖에 안 쓰는데 그것들을 나만의 GPU를 여기 꽂아놓고 쓰는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 중앙에 모아놓고 이들한테 시분할 방식으로 나눠 쓰게 하는 그렇죠. 네트워크가 되게 고속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딜레이는 되도록이면 없는 구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예, 국내에서도 지금 뭐 많이는 아니지만 세네 군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저희가 많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지금 이제 테스트에 들어간 고객사들이 있는 환경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모델을 보시면 원래 파이썬 가지고 뭘 돌린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명령 커맨드를 돌리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붙어 있는 GPU를 활용해서 돌리실 텐데
비트퓨전을 통해서 리모트에 있는 GPU를 사용하는 경우는 앞에 이제 이렇게 커맨드가 좀 더 하나 붙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나는 VGPU 하나를 가지고 할당받아 쓰겠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 중에서 하나를 네트워크로 할당받아 쓰게 되는 구성일 거고,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를 돌린다고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할당받아 돌리는 경우는 개수를 두 개 지정해 쓰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 GPU 하나에서도 하나도 분할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메모리 사이즈를 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어서 퍼센트를 가지고 난 66%의 메모리를 점유해서 GPU를 사용하겠다. 아니면 아예 메모리 사이즈를 지정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GPU 자체도 분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성까지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돌리시는 환경이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고객에 따라 아까 엔비디아의 협업 모델 또는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이런 비트퓨전을 통한 네트워크 공유 모델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것도 다 VSphere 기반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비트퓨전을 하고 VSphere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뭐 베어메탈이든 VM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 GPU 풀에 대해서는 VM으로 VSphere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역시 그래서 이 부분도 vCenter랑 통합이 다 되어 있고요. VSphere 클라이언트 접속하시면 비트퓨전 매니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GPU 사용량 그다음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VSphere가 단순히 그냥 서버 가상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원래 VM, Kubernetes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향후 이제 아마 하반기에 정식 출시가 될 예정이고 이 모델을 발표한 건 한 2년이 됐습니다. 계속 이걸 런칭을 했고 지금 계속 개발을 해온 단계였고 지금은 고객 베타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베어메탈 워크로드에 대한 지원 부분들도 저희가 포괄하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 모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신 것처럼 제가 내부 프로젝트 명은 몬트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VM의 형상인 VM 월드에서 몇 번 소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DPU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스마트 닉도 들어보셨을 거고 굉장히 어떻게 프로그램이 가능한 고속의 그러니까 네트워크 환경인 거죠. CPU의 그 오버헤드를 네, 특히 이제 인프라에 관련된 오버헤드를 오프로드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예, DPU로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고속의 네트워크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인프라 서비스들 보안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다 오프로드 시켜주는 내용인데 이 DPU 뭐 인텔에서는 IPU라고 부릅니다만 DPU 같은 경우는 거기 결국은 컴퓨팅이나 암칩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기반으로 이 DPU에 결국은 EXSI를 설치하는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위에 고객이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보안 가상화 관리하는 부분들을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인텔 CPU에 올라와서 구성되는 거였다면 그럼 매니지먼트 영역들은 인프라 서비스 영역들을 다 밑으로 빼주는 구성으로 구성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팅이 옛날 CPU밖에 없었는데 네. 데이터센터에서 인프라 관리 쪽에 워낙 오버헤드가 많으니까 DPU를 네. 만들었잖아요. 오프로드 네. 시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VSphere도 오프로드 시킨 거네. 맞습니다. 인프라 예. 전용으로.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올라가는 모델은 단순히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린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VM 형태로 구성하시는 게 여전히 가능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어메탈을 바로 서비스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원래 인텔 CPU나 뭐 AMD CPU에다 베어메탈을 윈도우즈나 설치하실 텐데 거기에다가 사실은 기존의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를 붙이는 것들이 연동하는 것들이 쉬운 구성은 아니었거든요. 연동하더라도 좀 약간 오버헤드가 있는 구성을 연결하는 구성이었다면 지금은 이 DPU를 통해서 혹시 VM에 서비스하는 것처럼 이 베어메탈 애저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얘를 통해서 스토리지 가상을 붙여주고 네트워크 오버레이를 얘를 통해서 붙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분산 방화벽이 있으면 그것도 여기서 처리를 해서 여기다 방화벽 기능을 해주고 방화벽이 여기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방화벽을 누가 디세이블하거나 그렇죠, 방법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격리된 환경으로 보안이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로 스트러트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키텍처를 어떻게 보면 저 베어메탈에 대한 확실한 보안을 할 수 있는 거네. 예, 맞습니다. 완전 격리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은 여기로 다 인프라 서비스나 이런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텔 CPU, AMD CPU를 가지고 돌아가던 워크로드들은 매니지먼트를 위해 쓸 만한 워크로드, 이제 CPU 자원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뭐 스토리지 암호화. 암호화 결국 CPU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암호화하는 작업들이 있을 때 그 작업이 예전에는 인텔 CPU에 돌아갔다면 그 암호화 작업들을 이 DPU에 있는 ARM CPU에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워크로드들은 성능이 더 개선되고 네네.
관리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또 안전해지는 측면. 굉장히 여러 측면으로 데이터 센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거는 하반기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핵심은 VPO를 이제는 이 네트워크 단에 DPU에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 네트워크에 설치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큰 변화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이런 DPU나 이제 IPU 관련된 세션을 이제 웨비날 해보면 느끼는 게 진짜로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제 CPU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오프로드 시키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맞습니다. 복잡해지고 있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보안적인 측면에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밑에 아예 빼놓고 여기서만 핸들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VSphere가 예전에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X86 일부를 뭐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VM으로 내리는 그런 거에만 포커스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SAP 하나나 오라클 RAC 같은 굉장히 이런 메모리 집약형 애플리케이션,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됐고 또 최신 쿠버넷 컨테이너도 굉장히 DevOps 환경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을 했고 또 AI, ML 워크로드를 수용할 때 아까 굉장히 안전한 데이터 센터에서 안전한 그리고 고성능 환경으로 GPU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또는 굉장히 GPU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 다양한 환경들을 지원할 수 있게 발전을 했고 미래적으로는 여기 플러스 베어메탈 워크로드까지 수용해서 이 데이터 소프트웨어 가상화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게 VSphere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VSphere는 여기서 끝나는 건 사실 아니죠.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계속 세션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얘기했던 것도 결국은 SDC, 풀스택 어프로치로 가야 되는 여러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만 출발점은 분명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VSphere를 가지고 출발하고 그 이후에 스토리지 가상화가 필요한 HCI 환경에서는 VSAN을 이것도 재설치가 아니죠. 그냥 라이센스를 해서 이네이블 하시게 되면 HCI로 바뀔 수 있는 구성이 될 거고 네트워크 가상화와 또 보안 가상화까지 그다음 자동화까지 다 하시는 경우에는 결국 VM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으로 역시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겠다. 그랬을 때는 VM의 스택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그대로 옮겨놓은 VM의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게 되고요. VSphere로 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VSphere만 가지고도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HCX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VSphere만 되어 있습니다. 풀스택으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VSphere만 있으면 HCX를 통해서 워크로드를 대규모로 퍼블릭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운타임 없이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가 요즘은 다 이제 기능들이 비슷해졌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VSphere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인프라를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앱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탄주를 엮어서 또 같이 구성하게 되면 기존 인프라와 또 신규 인프라를 모두 융합한 하나의 인프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VM에 오늘 사실 VSphere라는 하나를 말씀을 드렸지만 VM에가 지향하고 있는 거는 이제 멀티클라우드 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섯 가지 솔루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앱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앱 플랫폼. 제가 작년에 탄주를 많이 소개드렸었는데 네. 탄주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그게 온프라미스의 VSphere를 출발로 해서 퍼블릭을 다 엮는 VM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일관된 인프라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VM의 환경이 아닐지라도 네이티브 환경까지 포괄해서 모든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해주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쪽에 저희가 리얼라이즈 제품군을 얘기를 하고 있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과 보안의 구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NXX와 카본 블랙을 얘기하고 있고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재택근무 환경에서 적고서 갈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환경에 대한 솔루션들도 역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VSphere 탄주는 결국은 VM의 클라우드 인프라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의 탄주 기능을 같이 또 애드온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탄주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VSphere하고 다양한 앱들하고의 이제 연계를 굉장히 쉽게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설문조사 할 거니까 더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나 뭐 근무용 아이텍에 또 어떤 아까
맞춤형 상담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은 설문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사님 답변 예. 좋은 질문자 두 명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이름? 네. 이사님은 VM은 오픈스택과도 연계가 가능한지요? VM웨어가 오픈스택을 지원하는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인프라 위에다가 오픈스택을 얹어서 하는 VIO라는 뭐 부분이 따로 있어서 오픈스택도 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텔코로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 범용적으로 저희가 네. 제한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이민수님은 기업에서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풀스택 HCI와 코어 HCI를 어떻게 융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뭐 그건 업무 특성에 따라 나누셔야 될 텐데 자동화가 필요한 환경이라면 그 예를 들면 뭐 포탈을 만들고 클릭클릭으로 뭐 앱이 배포되고 아니면 VM이 배포된 환경들을 원하신다면 그 영역들은 자동화가 필요한 영역들은 풀스택으로 당연히 구성하셔야 될 거고 자동화까지 필요하지 않은 업무 영역들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그냥 스토리지 가상화만 활용하는 코어 HCI로 구분해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관리 영역은 합치실 수 있겠죠. 자동화 영역 쪽으로는 나눌 수 있겠지만 네네. 관리 측면에서는 하나로 묶으실 수 있습니다. 코어나 풀스택이랑 같이. 유현동님은 동일한 쿠버네티스 배포를 온프리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엣지에서 모두 실행하고 운영이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탄주에 저희가 런타임 엔진 중에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중에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게 TKG 저희가 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버전을 가지고 하면 저희 VSPO 환경 아까는 사실은 VSPO 탄주는 딱 VSPO 환경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건데 그 버전이 더 나아가면 TKG M이라는 걸 통해서 온프레미스 VSPO 퍼블릭 네이티브 퍼블릭 클라우드 엣지 환경 배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걸 TKG M이라고 부릅니다. 네. 윤성원님은 V-Realize Operation 보다 탄주의 제거는 탄주 Observability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네, 차이점. 네. 그러니까 탄주 오퍼레이션 가지고도 사실은 컨테이너나 기본 정보들을 다 인프라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추가 애드온을 하시면. 근데 탄주의 오버빌리티에서는 하나 더 나아가는 부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지원도 물론 리얼라이즈도 가능하지만 오버빌리티에서는 코드 레벨로에서 개발 레이어까지 다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콜을 했을 때 늦어졌는지 그런 영역까지 보는 것들은 오퍼레이션즈에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퍼레이션즈에서는 앱을 본다는 것들이 앱이 살아있다 아니면 얘가 어떻게 리소스를 잡아먹고 있다 정도까지는 볼수 있지만 사실 개발 코드 레이어까지 들어가서 보는 부분들은 탄주 오버빌리티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감종욱님, 탄주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때 사용하는 CI/CD 툴은 어떤 걸 제공하는지요? 개발자가 수작업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해서 하버에 푸시를 하고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등의 야물을 작성해서 배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VSPO 탄주에서는 사실 쿠버네티스까지 만드는 것까지 얘기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실제 개발 뭐 환경이 되면 CI/CD 프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수작업을 다 해야겠죠. 빌드하고 이미지를 하버에 넣고 하는 것들 다 야물 파일 정의하고 하는데 그거를 자동화해주기 위한 저희 또 다른 제품이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내부적으로 다 오픈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테크톤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그 탄주 업계 플랫폼 위에 기존에 쓰고 있던 CI/CD 툴도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주는 코드만 커밋하면 말씀하신 뭐 이미지가 배포되고 하는 중간 과정들이 생략되고 최종 앱이 다 배포되는 걸 자동화해주는 툴은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성원님, 제가 전에 듣기로는 VCF를 구축하는데 소요기간이 1일 이내라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하고 이때 하드웨어까지 포함된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미리 하드웨어는 사전 세팅이 가능한지요? 하드웨어는 당연히 연결하는 과정들이 당연히 사전에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일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VCF 설치하는 게 오래 걸린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당연히 앞에 네트워크 단 설계하고 이런 과정들이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것들이 다잘 끝나고 났다 그러면 실제 배포하는 데는 하루 이틀이면 당연히 되겠죠. 네. 이기정님, 탄주 쿠버네티스에는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IP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기능이 있는지요? IP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 뭐 폐쇄망 같은 건가? 제가 질문에 네, 좀더 들어오는 건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예, 한번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현진님께서요. 쿠버네티스 레지스트리가 이중화되어 있지 않으면 레지스트리 때문에 전체 쿠버네티스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주의 하버 익스텐션으로 이중화된 레지스트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레지스트리의 이미지 저장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저장 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을 남기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예, 특별한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네. 하버도 어차피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스타트가 되게 돼 있고, 이게 없다고 해서 사실은 뭐, 물론 CI/CD 파이프라인에서 이게 중간에 위치하게 되면 운전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없다고 해서 기존에 컨테이너가 안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죠, 사실은. 네. 이기정님, 탄주 빌드팩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러니까 오늘 질문이 사실 탄주의 다른 영역으로 질문을 많이 네.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이제 빌드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한번 살짝 소개드리긴 했었는데, 다음에 아마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면, 거기에서 아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네. 박일규님, 고성능 컴퓨팅 리소스들은 클라우드 플랫폼마다 비용이 상이한데 탄주 플랫폼에서의 이용료 수준은 다른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건 좀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다른 거니까 이건 좀 그렇네요. 아까 이제 빌드팩을 그래도 혹시 마저 설명을 드리면, 네. 네네. 그러니까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그 빌드팩을 사용자가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죠. 결국은 개발자들은 코드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그고 랭귀지로 만들었던 뭐 자바로 만들었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소스에 대한 부분들 얘가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사실 빌드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드팩을 구성이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빌드팩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뭐 이미지를 빌드하는 작업들 직접 개입하시는 작업들은 아닙니다. 그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굿모닝 아이텍의 또 김도훈 이사님께서 좀 답글 남겨주고 계시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답글이요. 윤태호님. 비트퓨전에서 쿠베티스 암호로 클라이언트 인증 토큰을 게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께서 그 이사님께 설명 안 하신 것도 검색해서 다 보시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아주 좋은 자세죠. 그러니까 V센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V센터에서 이 토큰을 발급해서 그걸 가지고 갖다 이제 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연동님,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도 VM은 탄주가 사용 가능한 건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주 중에 약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vSphere와 타이트하게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 버전을 설명드린 거고, 탄주의 쿠버네티스 자체가 멀티클라우드에 배포가 될게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게 아니더라도 네. 네이티브 클라우드에도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님, 비트퓨전이 모든 OS에 동작하는지 궁금하고, 비트퓨전 구성 시에 권장되는 OS 환경이나 뭐 주의사항 같은 건 있는지? 예, 이미 답을 주신 것 같은데, 네. 되게 뭐 CentOS, 우분투 뭐 이런 범용적인 리눅스 환경들은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 계속 버전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윤성원님은 탄주 설명을 들어보면 기존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더 쉽게 그 뭔가 그 온프리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뭔가 이런 걸 해결해 줄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탄주 솔루션을 운영하는 인원도 기존 클라우드 운영 인원보다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을 위해 최소 인원 몇명 정도가 필요한지요? 탄주가 도입되면 일단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뭐 기존 인력하고 기존 인원들이 많이 바뀌어야겠죠. 결국은 이게 줄어든다기보다는 탄주를 도입한다고 딱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탄주를 도입하고 나서 DevOps 팀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다 포함하게 되면 팀이 줄어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이게 코드가 프로덕션에 넘어가는 과정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팀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뭔가 최소 이렇게 인원도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죠, 이거는. 뭔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IT 운영이 아니라 IT 플랫폼 팀으로 바뀐다든지 뭔가 예, 이렇게 그렇죠. 그죠? 네. 이효성님, vSphere 위드 탄주를 vCenter 서버 네트워크와 함께 설치해서 H의 프록시 구성을 하고 GPU를 이중화하는 구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vSphere 비트퓨전만으로도 멀티 이중화 구성이 가능한지요? 비트퓨전에서 이중화라는 개념은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네. 클라이언트에서 가서 가용한 서버로 풀을 저희가 쓰는 풀을 거니까. 쓰는 계정이기 때문에, 네.
한준님, VM 컨테이너 자동 배포 시에 스크립트 작성을 했던 방식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GUI에서 원하는 시간과 다양한 트리거 조건 등을 통해서 설정이 용이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탄주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이런 필요성이 증대될 것 같아서요. VM 컨테이너 배포 시에 스크립트라는 걸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결국 배포하려면 아까 작업들이라는 게 한번 이미지가 배포가 되려면 아까 컨테이너 이미지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미지로 만들고 REST에 넣고 하는 사실 작업들이 다 수작업이죠. 그다음 마지막에 디플로이먼트 형태를 어떻게 할 건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YAML 파일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탄주 아까 우리 쿠버네티스 버전만 한 달에서 그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를 해결하려면 아까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자동화해 주는 그 솔루션을 같이 도입하시면 그런 작업들을 줄여 나갈 수는 있겠죠. 네. 발길균님은 탄주가 국내 시장에 소개된 지도 꽤된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떤지 현황이 지금 점유율까지는 저도 공식 자료로는 본 적이 없고요. 네. 뭐 고객사를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대기업 굉장히 큰 제조사 두세 군데 정도, 그다음에 금융사, 그다음에 게임사 이런 부분들에서 쓰고 계시고요. 뭐 아직은 스타트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레퍼런스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이제 프로덕션 넘기는 환경들은 공식 지원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한. 그러시면서 저희를 많이 찾으셔서 지금 레퍼런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탄주가 아까 VSP 기준을 쓰고 있는데 탄주가 도입하려면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예산이라는 이런 것들이 뭐야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이 더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떤지 그게 정확히 퍼센트로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뭐 vSphere가 일정 금액이었으면 거기에 사실은 탄주를 넣는다는 건 애드온 라이센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서브스크립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풀로 크게 큰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라 매년 왜냐하면 기본 구조를 보시겠지만 계속 변해야 되는 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주를 넣을 때는 서브스크립션 구조로 초기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기업에서 할때 이걸 뭐 탄주를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있는데 그중에서 한 부분을 먼저 탄주를 먼저 한번 해보고 나서 예. 좀 내재화를 좀 이렇게 아까 조직도 변경돼야 될 거고 하니까 네, 그거 좀한 맞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내재화하는 작업들을 뭐 자체로 하실 수 있는 팀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기존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그게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제품만 들어간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탄주를 가지고 쿠버네티스 잘 만들어줬다. 그다음에 아까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걸로 CI/CD 설치해 준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탄주 랩스라는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문화를 바꿔가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다 지원해 주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단기간에 기존에 개발팀이 많은 데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기존 레거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단기간에 넘어가지 않고 시간을 좀 두고 오케이. 내재화를 하셔야 되죠. 권태호님, 이 케이스 및 N 케이스 환경에서 손쉽게 탄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탄주에서 마스터 노드만 설치 후이 케이스의 워크로드 환경을 손쉽게 마이그레이션하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마이그레이션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뭐 제가 보기에는 결국 재배포가 될 텐데요.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쿠버네티스라는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이쪽에 돌아가는 건 일부 환경들만 밑에 환경들을 좀 맞춰주게 되면 하는 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 또 하나 아까 계속 탄주 업계 플랫폼 말씀드리지만 걔 같은 경우는 저희 쿠버네티스만 배포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걔는 어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오더라도 앱을 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CI/CD 플랫폼, 파이프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걔를 통하시면 사실은 여기 배포, 저기 배포하는 것들이 다 일관되게 배포할 수 있게 되겠죠. 이현동님, VM을 기반해서 컨테이너를 운영하려 한다면 탄주는 필수인 건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주라는 걸 한다는 거는 아까 그런 그 vSphere 상에서 제어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셀프 서비스 할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쓸수 있게 되는 거라는 측면, 또 하나는 오픈 소스에 대해서 VM이 공식적으로 서포트를 해준다는 측면이 있는 거지. 만약에 독자적으로 그냥 나는 VM에다가 내가 쿠버네티스 깔아쓰겠다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대부분의 고객들이 보면 테스트 환경에서는 그렇게 쓰시다가 프로덕션에 넘어오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탄주를 많이 고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윤성호님, 탄주 쿠버네티스 활용 시에 오토 스케일링이 지원되는지 궁금하고요. 스케일 아웃이나 업의 경우 비용 관리 정책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vSphere 이제 탄주 자체에서 뭐 그런 기능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또 TAP 얘기 드리면 TAP에서는 기본적으로 배포될 때 K네이티브나 서버리스 구조로 자동 배포되게 돼 있기 때문에 TAP를 활용하시면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구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시라 그러면 이제 별도로 이런 것들은 구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따로. 네. 윤성호님은 vGPU 말고 GPU를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MIG 기능도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사실은 엔비디아 부분이라 잘 말씀 안 드린 건데, 아까 엔비디아랑 저랑 같이 했다는 그 AI 레디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은 사실은 MIG 기능을 타겟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지원하는 GPU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MIG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되어 있는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주가 이게 뭐 금융권 쪽에 혹시 뭐 적용된 사례 같은 거 있나요? 금융. 예, 있습니다. 예.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금융권에는 아까 말씀드린 MSI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샘플로 일부 잡아서 워크샵을 통해서 해보는 그 작업들, 아니면 파스를 구성했던 사례들. 그러면 이제 네네. 피봇할 시절부터 금융권에 저희가 많이 해왔던 업무들이죠. 양정수님, 개발팀마다 원하는 버전으로 바꾸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vSphere 탄주의 유연성과 더불어 확장이나 업데이트 시에 고려할 사항은 없는지요? 아까 그 버전을 업데이트한다는 것들은 코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어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이고, 아까 이그 추가로 유저가 선택해서 설치하게 되는 저희가 얘기하는 유저 매니지드 패키지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아까 뭐 그라파를 냈던 컨트 뭐 그런 나머지 익스텐션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로 또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가 다 가이드를 합니다만, 뭐 버전을 업데이트했다고 이게 동작 안 하진 않겠습니다만, 계속 주기적으로 어차피 익스텐션에 대한 관리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죠. 그래서 아까 쿠버네티스만 딱 버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익스텐션 버전까지도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윤성호님, vSphere만 있어서 쿠버네티스를 깔아서 쓸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 그런 형태로 사용하다가 탄주로가 이제 추가로 도입된 이후에 기존에 사용하던 쿠버네티스는 삭제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쿠버네티스와 탄주를 함께 운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때 모니터링은 탄주로 일어나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저 방식으로 기존에 독자적으로 설치해 쓰신 쿠버네티스는 vSphere 관리하에 들어와 있다고 하기가 애매하죠. 그냥 단순히 그냥 리눅스 VM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리하로 들어온 게 아니지만 탄주를 이후에 도입했다고 해서 그걸 꼭 삭제해야 되는 건 아니죠. 뭐 같이 공용을 하셔도 되지만 저희 관리 범위로 들어오기에는 좀 어렵게 됐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민수님, ESXi와 NSX 네트워크 레벨을 효율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이와 관련해서 TKG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네트워크 격리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vSphere 탄주만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의 가상 스위치를 가지고 저희가 격리를 하고 있고, 근데 하지만 저희 풀스택 어프로치를 할 때는 저희가 NSX를 추가로 제한 드리고 있습니다. NSX를 가지고 아예 네트워크 사이드에서 방어벽을 가지고 아예 격리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김현진님, vSphere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AWS Azure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TKG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익형님은 이분은 이제 개발자인 것 같은데 개발자들은 개발할 것도 많고 신규 기술도 공부하고 정책에 맞춰야 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개발자들만 힘들어질까? 아니, 근데 사실 운영자도 엄청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 개발자분들도 이제 점점 둘다 점점 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 단계 활성화되면? 넘어서기까지 양쪽 다 사실은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 맞죠. 예. 그걸 굉장히 안정된 형태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것들은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겁니다. 예. 김현진님, vSphere with 탄주는 업스트림 쿠버네티스의 버전 업데이트에 맞추어서 롤링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포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에서도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만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지요? 예, 저희는 업스트림 결국 그걸 갖다 쓰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거에서 이제 다 검증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올려놓고 다운받게 해드리는 구성인 거고, 당연히 올리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VM이 배포가 새로 되고, 기존에 만약 세대 워크노드가 있었다면 새 워크노드가 들어가서 얘를 가지고 기존을 하나씩 대체해 가는 구조입니다. 예. 네네. 롤링 업그레이드 지원합니다. 예. 양정수님, 쿠버티스와 VSphere가 동일한 언어로 개발자나 관리자가 자기 편리한 대로 확인하고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의사소통이 자신이 가진 범위 안에서 네임스페이스 공간에서 정책을 통해 협업이 이루어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임스페이스를 나누는 단위를 잘 정해야겠죠. 그게 아까 개인 팀별로 줄 건지 아니면 프로덕션, 테스트, 스테이징 이렇게 나눌 건지. 거기에 맞는 요구 사항을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개발팀이나 DevOps팀이랑 인프라팀이랑 그런 소통을 해서 어떤 정책으로 여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사전 정의가 사실 돼야지 될 거고, 계속 뭘 바꿔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요구 사항들을 잘 정의해서 네임스페이스의 정책을 내려놓는 것들이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윤선님, VSphere 위드 탄주에서 쿠버네티스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면 쿠버네티스 확장된 개념인 MSA를 관리하시는 소프트웨어인 Knative도 탄주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요? 탄주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Knative가 포함되고 하는 버전은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뒷단에 오늘 설명드리는 건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거기다 결국 앱이 배포되는 중간 과정들을 파이프라인을 해주고 Knative 형태로 서버리스 형태로 이거 띄울 수 있게 해주는 작업들은 앞단에서 일어나는데, 그것들은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준님, VSphere 7과 탄주의 조합이 무거워서 오히려 VSphere 6 버전을 선호하기도 한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이슈가 존재가 한다면 어떤 방안으로 이런 이슈를 상쇄할 수 있을지요? 세븐이 왜 무겁다고 느끼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 6를 사용하시면서 거기 만약 쿠버네티스를 얹으셔야 되는 요건이 있으시면, 아까는 사실 딱 타이트하게 인텔리전에 있는 VSphere 탄주를 말씀드렸지만, VSphere 6.7 버전 이상에서는 아까 멀티클라우드 버전이 따로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멀티클라우드 버전을 가지고 탄주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 버전도 구성은 가능하지만 약간 아까 인테그레이션, 화면 인테그레이션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있죠. 김경탁님, 모든 형태의 앱을 통합 지원한다는 편의성은 좋은데, 각 앱마다 적용했던 보안 설정과 보안 솔루션 연계도 모두 무리 없이 마이그레이션 되어서 작동하는 가운데 통합이 가능할까요? 어떤 보안 설정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워낙 다양할 테니까요. 뭐 그게 지금 데이터 센터 통합된다고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 VM에가 또 데이터 센터에 제공하는 보안 기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파이월 기능이나 분산 파이월이나 분산 IDS, IPS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워크로드별로 격리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서님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미스컨피그레이션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탄주는 이런 문제와 헬스 체크 같은데 기능 같은 거는 어떤지? 예, 뭐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모니터링 하는 아까 익스텐션을 설치하시거나 탄주 오버빌리티 같은 경우로 헬스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예. 전진님은 아까 장표에 있었던 탄주 네. 스탠다드 익스텐션에 보면 벨레로에는 퓨처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 네. 벨레로의 출시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하버나 그라파나 같은 익스텐션 사용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 지불이 필요한지요? 아까 결국은 저희가 서브스크립션 계약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까 VSphere 탄주에 대해서도 그 베이직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에는 그 코어 컴포넌트에 대한 공식 서포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셔야 되는 환경인 거고, 스탠다드에서는 아까 익스텐션 보셨던 리스트의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개런티 해주고. 개런티해주고 서포트를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베이직을 쓰면 또 아까 같은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그냥 오프스 써도 되는 거죠. 예, 근데 저희가 문제가 공식 되는데 서포트는 해드리는 건 서포트 안 하는 아니죠. 거죠. 예. 오케이.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질문자 중에 두분좀 이름 물어보시겠습니까? 예, 윤성원 님이랑요. 그다음에 아까 정영진 님. 예. 자, 윤성원, 전영진 이두 분께서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겠고요. 이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줄게요. 예, 뭐 질문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역까지 확대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렸던 핵심은 VSphere만 가지고도 사실은 많은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는 스타트점이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실제로 CI/CD나 이런 자동화 부분에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세션을 갖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설문마저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설문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